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은 산들 야생아에 왔어요. 산들 야생아가 남양주에 있다가 여기 고양동으로 온 지 꽤 됐거든요. 근데 제가 올 새가 없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올 사이도 없었고 사장님도 여기 이사하면서 정리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서로 그게 안 맞아서 못 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장님 얼추 이제 정리가 되셨다 해서 한번 왔습니다. 그랬더니 와 진짜 여기는 장소도 넓고 더 잘해놓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요. 이제 들어가는 입구예요. 여기가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면 입구에 이렇게 산들 야생화 꽃들 여기 이제 월동하고 깨어나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도로가라서 굉장히 시끄럽죠? 진짜 이렇게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새로 이제 여기서 이제 찾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입구에 예쁘게 화려한 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동하고 깨어나는 우리 여기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뽕의 비름이라든가 장미 뭐 아주가 뭐 종류 다양하게 이렇게 월동하고 역시 야생화집이라서 다르죠. 이렇게 조팝나무 지금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얘네들 지금 깨어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더 많이 폈네요. 이렇게 얘는 무슨 나무일까요? 얘도 조팝나무 아닐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데 잎인데 저는 꽃인 줄 알았어요. 잎이에요. 잎이 많지? 꽃 같죠? 어마무시한 나무에다가 뭐 이제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돌단풍 보세요. 돌단풍도 꽃이 먼저 이렇게 피고 있네요. 돌단풍 이렇게 석부작 이렇게 하산석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머 여기에도 이렇게 조팝나무가 피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 작품들을 예전에는 거기 있을 때는 여기다가 다 하초를 심어서 이렇게 놨는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 오시면서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놓으셨네요. 이게 다 하나같이 다 사장님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또 바구니 모양의 화분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렇게 또 멋있는 글을 또 써 놓으셨네요. 삶 모두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 모두 다 남고 나 혼자 떠난다. 언제나 혼자였다. 뭔 소리야.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집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초가집에다가 비화집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놓으셨고요. 들어오면 먼저 이런 걸 구경하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정말 공간이 넓어 지난번에 계시던 것보다 여기가 장소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따로 전시를 해 놓으셨어요. 여기는 이제 또 여기다가 뭐 이제 점점 이제 하나씩 이제 심으시겠죠? 여기도 작품들 있고 여기도 돌단풍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뭔지 모르지만 월통하고 지금 깨어나는 식물들이 많이 있어요. 요 나무 뭐예요? 요거? 황금조팝. 이게 황금조팝. 그래서 나는 이게 꽃인 줄 알았어요. 노래가지고 황금조팝 나무.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에도 뭔 꽃이? 이거는 매화꽃인가봐요. 이거 매화꽃 아니에요? 산앵두? 아 앵두꽃이야? 매화가 아니라 앵두? 어머나 이거 봐. 하여튼 여기 사장님 오면 볼거리가 너무 많은데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공간. 웬일이야. 미스김 라일락이다. 우리 인제에서 깨어났는데 연삭이 확실히 하우스 아니라서. 우와 미스김 라일라. 요거는
국화 종류인데? 해변국화. 해변국화. 얘도 엄청 오래됐네요. 여기는 다 이렇게 오래된 애들. 이쁘다. 다 이렇게 월동하고 깨어나는 애들이에요. 그래도 정리를 그래도 꽤 많이 하셨네. 이거 클레마티스. 나는 인제서 눈 뜨고 있던데 확실히 노지가 느리구나. 얘는 뭔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졌네요? 명자씨 얘는 늦게 피는 명자씨 다 졌다 그랬는데. 명자씨래요. 와, 사장님네 이게 항상 많아요. 마삭 종류별로 마삭이 많은데 확실히 우와 엄청 풍성하게 엄청 예쁘네요. 우와 멋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보면 테이블이 엄청 많아요. 저쪽 하나 둘 셋 넷 뭐 엄청 넓어요. 여기 평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산들 야생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매 영상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장님 이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실 거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매 영상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일단 산들 야생화를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양동이거든요. 고양동 화해 단지인가요? 고양동 화해 단지예요.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여기 놀러와서 이렇게 구경하셔도 되게 좋을 거예요. 볼거리가 엄청 많은데 진짜 이 자체가 힐링 공간입니다. 와, 여기가 원래 선인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또 선인장도 있어요. 선인장도. 여기는 갖가지 나무들. 어머, 이거 토종인에서 봤는데. 어머, 꽃 피는 거 봐. 얘 뭐예요? 얘 뭐라고 하던데? 얘 이름. 토종래 잊어버렸어. 이거 제가 토종인에 있는 걸 봤는데 아직 걔네는 꽃도 안 폈던데 여기는 꽃이 폈네. 리살리스. 꽃이 진짜 예뻐요. 요런. 진짜 이거 롱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얘가 리살리스라고도 하고 뽀빠이라 그런다고요? 왜? 요렇게 나무가 요렇게 뽀빠이처럼 생겨서? 뽀빠이. 리살리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이렇게 사장님 또 소장하고 계신 것도 많은데 또 뭐 오셔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파시겠죠. 뭐 언제까지나 뭐 이걸 끌어안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오셔서 구경하시면 볼거리가 엄청 많답니다. 여기 고양동 하해단지. 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은데 아직 여기가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은. 그리고 요즘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별로 없으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열심히 또 홍보를 해드려야 되겠죠. 고양동 화해단지의 산들야생화. 우와, 여기 진짜 멋있는 거 있다. 이거 뭐예요? 베고니아 아니야? 베고니아? 이거 떡갈잎수. 우와, 떡갈잎술? 수국이에요? 아, 이거 그 수국인가 보다. 작년에 멋있게 폈던 그 수국인가 보다. 완전히. 와, 화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화분이 이제 다, 어디에 다 감춰놨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다 내놓으셨네. 지난번에는 그렇게 많이 안 보였는데? 얘네들 다 어디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와, 화분도 이제, 판매하셔야죠. 화분도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는 사장님 직접 만드시는 화분이에요. 이게 다 수작업 하시는 화분인데, 화분 이제 꼬맹이들 한번 판매했었고 신발들 한번 판매했었고 이제 지금 이렇게 있는 화분들 이런 거 이제 제가 좀 가격 좀 저렴하게 해서 한번 화분도 좀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아마 이런 거는 진짜 저기 꽁에비름 같은 애들 심어놓으면 되게 예쁘겠다. 여기 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여기 뭐 무슨 붓꽃이라 그러던데. 게이비 붓꽃. 이거 보세요. 붓꽃이래요. 게이비 붓꽃. 이름도 듣도 못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심어놓으셨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기린초인데요. 기린초가 아주 얘가 여기서 엄청 오래됐나봐요. 아주 콩알만해. 원래 요정도 크기잖아요. 요렇게 요정도. 근데 얘네들 이제 태어나는 애들이에요? 응? 아주? 얘는 땅채성어.
아, 걔는 채채. 아, 야, 더부살이 한 누가 더부살이 하는 거야? 땅채송아가? 아, 땅채송아가 놀러 왔지. 아, 얘가 더부살이 하는 거야? 놀러 왔다가 여기서 아예 그냥 살림을 차렸네. 장미, 기린초. 어, 이거 장미 기린초예요, 이거? 장미 같은데? 응? 장미 기린초죠. 장미 기린초에 놀러 왔다 땅 채송아가 아주 살림을 차렸다니까요. 없는 게 없어. 뭐 또 바위솔도 이렇게 있네. 바위솔도 있고. 어머나 이거 그거다. 이거 인디안 행초. 이거예요? 아니야? 비빈치. 이것도 비빈치? 나는 작년에 그거 봤더니 그게 너무 예뻐서 저도 따라서 했는데 이것도 다 비비츠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어머, 요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비츠. 여기 사장님은 비비츠, 마삭줄, 또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 명자씨. 명자씨는 빼놓을 수가 없고. 아, 이렇게 볼거리가 많답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산들 야생하여 와서, 요런 아이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작년에 마삭줄이랑, 이제 수국도 다 이렇게, 삽목해 놓으신 거, 요 아이들 이제 꽃이 피면 그때 판매를 하신다고 하네요. 야, 얘는 뭔데 이렇게 거하게 생겼지? 상지? 얘가 상지예요, 상지? 삼지구엽초. 그 유명한 삼지구엽초구나. 얘가 꽃이 지금 피려고 올라온 거죠? 네. 피죠, 와, 얘 되게 멋있겠다. 잎을 보면 다 말른 것 같은데, 삼지구엽초. 이렇게 다 라일락, 개나, 뭐야? 황금, 뭐예요? 이게 뭔 나무예요, 이게? 다 종류가 많이 있답니다. 아, 이것도 명자씨예요? 얘는 하얀색인가? 하얀 꽃? 꽃 봉오리를 보니까 하얀색인 것 같아. 물거리가 많은 산들 야생아, 여기는 다 분재. 여기 또 분재만 이렇게 놓으셨네요. 우와, 대박이다, 대박. 얘네들이 다 막 섞여 있었는데, 여기는 다 공간마다 다, 있어요. 분재 공간. 근데 분재가 많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어머, 이거 뭐야? 이거 오렌지색 꽃, 이거 뭐예요? 얘 명자 아니죠? 얘는 명자 종류예요. 아, 얘도? 네. 얘는 또 오렌지색이네. 너무 이쁘다, 오렌지 색깔. 요거 오렌지색. 얘는 아니다. 너무 수사해당. 해당. 어, 예뻐. 세상에, 요런 거는, 사고 싶어도 직접 와야지 되겠다. 그죠? 이런 거 포장 힘들죠? 포장은 좀 힘들죠? 예. 네, 아무래도 가다가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영상 이렇게 담아 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고. 이것도 산 꽃이 사셨네? 명자. 얘도 명자? 얘는 꽃이 또 졌어요, 이제. 얘가 앤두였었나? 홍배? 홍배는 또 배나무. 뭐야? 배나무. 아, 쬐끄만 배. 콩만한 배. 아, 좋다. 와, 이렇게 깨어나는 애들 너무 이쁘다. 여기 다 이렇게 분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볼거리가 진짜 많죠. 제 뭐 꽃이 활짝 폈다. 제 아까 뭐라고 했는데? 예. 얘도 배예요? 수사해당. 아, 해당. 수사해당. 해당. 이뻐. 세상에. 힐링 공간입니다, 완전히. 어머. 여기는 장미. 장미 조합. 얘 너무 이쁘다. 어머, 이쁘다. 장미 조합. 예, 너무 이쁘다. 어머, 이런 건 얼마나 할까요, 사장님? 이쁘다. 너무 이쁘다. 아, 얘가 채송아구나. 땅채송아. 얘도 이쁘다. 땅채송아. 아메, 이거 그거다. 누운주름. 지붕에 가서 누워 있네. 지붕에 가서 누운주름이 누워 있어요. 이게 앵초예요? 이거 뭐예요? 비비추. 아, 다 비비추네? 나는 작년에 그 인디안 앵초가 생각이 나서 돌담풍 미치겠어. 돌담풍 꼽히는 거. 얘는 뭔데 이 뿌리가 나와 있어? 둥글레. 아, 둥글레. 없는 게 뭐 있어요? 이거 그거다. 얘는 왜 이렇게 됐어? 노르기. 그 이쁜 애들? 화분이 이거였어요 원래? 아, 이제 깨어난 꽃이 다 졌나 보네. 아, 이쁜 걸 못 봤다. 어머, 이거 뭐야? 땅채송아? 아니야. 부슬바이세요. 너무 이쁘다. 얘 완전히 보라색이네. 너무 이쁘다.
예뻐 예뻐 다 예뻐 다 예뻐. 어 이거 할미 꽃인데 얘는 뭐야? 얘 동강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다. 동강은 하늘을 보고 있다. 동강은 하늘을 보고 있어. 얘 아주간가 보다. 미니 아주가? 아니 아니 애기 닮아지. 닮아지 애기 닮아지. 맞히는 게 하나도 없어. 얘는 얘가 미스김 나일락 아니야? 그때 작년에 이렇게 나란히 있던 애들 얘는 기억나고. 얘네들 이거 뭔 나물이잖아요. 나물풀. 동이나물. 근데 얘네가 월동해요? 아우 잘 되지 얘는. 작년엔 여름에 죽었어. 예. 땅에서 심었는데 얘 뭐가 안 맞았나 봐. 두 번이나 심었는데 봐봐 두 가지잖아. 요런 것도 있고 그렇지. 요런 것도 있고. 어머 너무 이쁘다 얘. 어 그래요? 이거는 투톤인데 아 동이 닮아지. 근데 여름이 힘든가 봐요. 여름에 죽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산돌 야생화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고양동에 고양 하해 단지를 이사 오셔서 처음 이제 방문하고 제가 이제 산돌 야생화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판매 영상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또 많이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